오늘짱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면 어제짱 우리 증시의 조정이 좀 뚜렷하게 나왔었고요. 자, 오늘도 나라에 좀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좀 나오면서 양시장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내리폭 자체는 좀 적은 수준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0.5% 안팎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전 중에 잠시나마 좀 상승 전환해주나 싶었는데 또 금방 내려오면서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을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어제 미인즈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한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 장세 또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종목별 전망과 이슈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윤경 전문가님 그리고 알파프로 전략팀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먼저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로봇의 대결로 봐야겠군요. 자, 먼저 코스피의 시가총액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LG화학입니다. 오늘 뭐 커다란 호재 하나 나왔죠. 미국 테네시주에 연산 12만 톤의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이 무려 4조 원이라고 하죠. 잠시 숨을 고르라 했던 주가는 다시 올라서는 오들이고요. 자, 그리고 상대로 나온 종목은 로봇주 중에서도 원년 주축 멤버라고 할까요? 로보티즈입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최근에 로봇주들의 다시 매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라서 주가 흐름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장은 장중에 10% 가까이 솟구쳤던 로보티즈입니다. 자, LG화학과 로보티즈의 승부는 1라운드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 신재생, 그 중에서도 풍력 관련주죠. CS윈드, 그리고 물류 운송 인프라 관련주 동방의 대결입니다. 먼저 CS윈드는 최근 그야말로 신고가 행진 이어나가면서 우상향 차트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한편 동방은 쿠팡이 3분기 매출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이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사죠. 동방도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결이 다른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새 뭐 컨디션 극도로 끌어올리는 이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우크라 재건이나 네옴시티 건설기계 쪽에 이 호재가 될 소식들이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대창단주는요. 여기 자동차나 건설 중장비 쪽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건설기계와 채굴 장비에 대한 수주가 견조하다라면서 내년도에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더 커질 거니까 여기 더 좋다. 증권사에 이렇게 호평이 나왔죠. 오늘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좀 언급이 되었는데요. 건설기계 섹터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지난 9월 말 주가 대비 무려 2배가 올랐습니다. 52조 신고가를 뚫어내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자, 대창단주와 현대건설기계 흥미진진한 대결도 3라운드 기대해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금융과 방산의 대결입니다.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와 증권의 자회사 편입 소식에 메리츠 금융 3형제들 장 초반부터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올해 수주 잔고가 1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AI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용 전투체계 자동화 사업 수주 소식에 조정 구간에서 다시금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 우리 증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기준으로 6조 9천억 정도가 거래대금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달 21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거고요. 11월 바로 이달이죠. 이달 평균이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줄어든 거고 게다가 이달에는 지난 11일이죠. 14조 원 가까이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높아졌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다시금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투자 심리인 것 같습니다. 아, 증시 자체가 좀 얼어붙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한국과 미국 계속해서 금리 인상 입장을 그렇죠. 확인하게 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다시 한번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태규 팀장님. 우리 증시 이런 가운데서 이 재상승의 모멘텀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이 소나이가 좀 지나가 아 이게 장마라 해야 되나요? 장마죠.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긴 장마입니다. 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반등이 좀 너무 빨리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9월달에 10월달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에서 공매도 청산 얘기 나오면서 아 이제 하방으로 먹을 게 없나 보다.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바닥 좀 다지고 상승의 핑계는 또 연말에 블랙프라이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산타랠리 아니면 연일에 가서 뭐 신년효과 네. 그런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등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네. 그리고 너무 강하게 네. 급하게 올라갔죠. 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예. 지금 화면 보신 바 같이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템포 빨리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네. 네. 만약에 연말에 상승이 나왔으면은, 네. 산타랠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효과 받으면서 이제 탁탁탁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계속 탁탁 연계기가 네. 되면서. 근데 이걸 중간에 끊어먹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12월 달에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가장 큰 이제 이슈가 있죠. FOMC.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2400포인트까지 쉼없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앞서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FOMC가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고 가야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아, 사실 그 요즘에 올랐던 그 폭이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네.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워낙에 네네. 빨리 올랐기 때문에 아, 연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초 정도에 기대를 네. 해봐야 된다고 말씀.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로 예.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10월 달에 삼성 SL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삼성 SL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장만 보게 되면 간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네. 제 생각이지만 간다라고 보는데 네. 저런 것도 보세요. 지금 화면도 보신 바 같이 70 최근에 78만원 갈 때 못 아, 잡아요. 예. 잡을까? 저 어떻게 잡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저게 못 잡는 게 아니라 잡을까? 잡을까 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늦게 막차 탈라 그러면 조금 겁나 버리니까 못 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고 이제 저런 삼성 SI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롯데케미칼도 있고 금호석유도 네. 있고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제 이런 것들 10월 달 상승 날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서히 그런 것들이 잡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각보다 우리 증시 반등이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연말에 기대했던 산타랠리 이 기대감은 생각보다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아, 신년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측면에서 미리 아, 올라갈 종목이 어디가 있을지 잘 살펴보는 그런 안목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 좀 새로운 상승 탄력 없을까요? 예, 뭐 최근에 급격히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배가 고파갖고 떡을 맛있는 떡을 줘서 그냥 냅다 그냥 넙죽 먹었더니 지금 네. 약간 체한 꼴이거든요. 아, 네. 물 좀 먹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물 먹는 타임이 아닌가. 물을 먹고 좀 소화를 시킨 다음에 네. 어감이 딱 이해가 되네. 예, 그 다음 떡을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갖고 이제 연준의 매파하고 비둘기파들이 계속 엇갈리는 네. 혼란스러운 이제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무게는 매파 쪽으로 그렇죠. 좀 분위기가 좀 네. 기울고 있고요. 뭐 금리 뭐 7%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추가 금리 뭐 인플레이션 정점 얘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물가를 잡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는 그 정책에 대한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물가가 지금 고물가고 또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1% 나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하고 또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또 금리 인상이 들어가고 또 조금씩 올리더라도 어쨌든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습니다. 네.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국채금리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국가가 보증하는 투자상품이니까 국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딱 두 가지 찾아라. 뭘까요? 금 달러. 아, 그렇지. 옛말에. 무조건. 옛말에. 네. 지금까지 내려오는 네. 게 이제 옛날 격언이 틀린 말이 없단 말이 있듯이. 전쟁 나는데 금 찾으라. 네네네. 네, 금과 이제 달러 네. 쪽으로 안전사대로 지금 가듯이 네.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아직도 이런 그 대내적인 트리플 악재 또 국내 여러 악재들이 시간이 거칠려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터널에 진입해서 약간 빛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빛이 좀 보이는가 했더니 빛이 조금 좀 꺼져가는 네. 또 약간 불빛이 좀 약해지는 네. 이럴 때 더 불안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은 지나야 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느긋하게 보수적 관점으로 보고 지금 시장은 개별적인 기업의 모멘텀을 봐야 된다. 전반적인 주도주도 없고 시장 대내요 매크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방금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순환에 의한 네. 순환 섹터에 의한 그런 종목별 장세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이슈 실적 이런 쪽으로 좀 분별력 있게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시장
그렇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전문가님도 네, 혹시 산타랠리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저번 주 기대했죠. 근데 이제 악재들이 이제 좀 다시 지하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려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산타랠리를 그다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좀 못 나올 것 같다. 산타가 저기 오다 많은군요. 예, 오다가 갑자기 썰매들이 턱을 하려는 예, 그런 엉거주춤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썰매 유턴설. 네. 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윤겸 전문가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네, 금과 달러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지금 시장 상황이 그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늘상 또 강조를 해주셨던 이 전쟁 상황 아직도 뭐 크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은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24일에 금통위에서도 금리 올 테고 또 12월에 다가오는 미국의 FOMC에서도 금리 올릴 테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증시를 둘러싸는 악재 요인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연한 연말의 산타랠리 이런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시장 상황들 여러분도 같이 쫓으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은요, 발강의 1라운드입니다. LG화학과 로보티즈 대결입니다. 자, LG화학과 로보티즈 과연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어느 쪽으로 가실까요? 가슴은 LG화학을 얘기하는데요. 가슴은 네, 머리로는 로보티즈를 알겠습니다. 자, 로보티즈를 선택해 네, 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의 선택 로봇이었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하네요. 네, 첫판부터 엇갈리는 네, 엇갈리는 이제 가슴으로 가십니까? 예. LG화학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슴과 두뇌 대결입니다. 자, 로보티즈와 LG화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가슴은 LG화학인데 두뇌가 로보티즈다. 어떤 이유죠? 이게? 이게 가장 네,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차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LG화학을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신 바 같이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LG화학이 똑같은 케이스예요. 네. 조정 나올 물론 때가 좋습니다. 네. 좋은데 심적은 좋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타이밍이잖아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차트는 로보티즈가 더 나아 보여.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보티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도 한번 금요일인가 말씀인 것 같은데 로봇가들 관련주는 이제 또 네옴시티 네,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기사 한번 찾아보니까 네, 빈살만이 또 네이버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뭐 게임도 관심 갖고 있고 뭐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 갖고 있나 봐요. 어릴 때 네, 만화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만화책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공상강 영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네이버 기술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조만간 또 로봇 관련지도 네옴시티가 묻을 가능성이 있다 이쪽 연결시켜줬거든요. 예. 그러면은 길게 본다라 내년 본다라면은 저는 물론 LG화학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로보티즈가 맞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어디냐 분당에 있는 네이버 신사옥에 이음5 제라가지고 5 네, 그 특화망을 할당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5G 사업을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자율주행 로봇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제 로봇 관련주하게 되면 레이더라든지 라이더 센서에 대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기술이 이것들 다 제껴버리고 카메라로만 오직 네, 카메라로만 AR 기술 접목시켜가지고 자율주행 예, 구현하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돼요? 근데 테슬라도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테슬라도 라이더인지 라이더 다 빼버렸잖아요. 아하. 다 빼버렸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디자인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카메라하고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되면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똑같이 AI에다가 디자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대단한 기술력 아닌가요? 네. 네. 이게 지금 기존에 나오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모방학습이 강해요. 모방학습이 네, 강하고 모방학습은 그러라 보시면 돼요. 그 주입식 교육. 그렇죠. 많이 데이터 넣어놓고 이 상황이 되는데 이 모방 학습이 아니라 강화 학습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강화 학습은 이제 자율 수업. 네. 자율 수업 맞나요? 이렇게 자율 수업 맞나? 아, 자율 학습. 자율 학습. 네. 저도 헷갈리는 네, 갑자기 저도 너무 옛날입니다, 지금. 그렇게 너무 오래 갑자기 로봇이 나오네요. 네. 나오는데 지금 그 테슬라가 예, 카메라하고 중앙 서버에 있는 그
클라우드 서버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서 오픈 AI라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학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좀 잡고 있는데 빈살만이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도 동참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동참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제가 볼 때 로봇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 관련돼서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이 또 급등했다가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지만은 현대무백스 지금 한번 상가 나왔다가 쉬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 로봇 얘기 나오게 되면서 뛰는 종목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이게 뭐 현대무백스가 될지 아니면 될지 네.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빈살만이 정말 미래 신기술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셨는데 자 반대로 네, 윤경정부께서는 LG화학 가셨어요. 예, 주가 차트상은 뭐 두 종목이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또 LG화학은 또 올라와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테네시주에 4조 원 투자. 굉장하죠. 네. 어마어마한 투자. 4조 이거 정말 대단히 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자꾸 네옴시트 700조 얘기하니까 4조가 보여요. 작아 네. 보이는 건데. 네, 맞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양극재 분리막 이렇게 이제 다양한 2차 전지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극재까지 추가해 가지고 네. 이제 전방위적인 2차 전지의 이제 토탈 예.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테네시주가 이제 친환경적인 기업의 도시인데다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상당한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IRA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예. 진행되면서 또 LG화학이 이제 추가 탄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여건, 거기서 이제 공장 투자하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부분이 이제 직결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그래도 맞아요. 2차 전지 대장격인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좀 대장주인 LG화학이 좀 더 시장을 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끌어줘야지 네. 같이 동생들 여러 섹터들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쪽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싶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로봇 그 계열 종목 중에서 대장주 또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뭐 나온 이야기하면 이제 서울시청에 인간 로봇 비슷하게 이제 민원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네. 이제 민원형 인간 로봇을 갖다 이제 진행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로봇은 또 이제 산업용 로봇도 계속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가정용 로봇도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섹터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최근에 로보티즈 관련한 이런 이제 로봇 대장주 전망 있는 종목들이 많이 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네. 네옴시티 관련도 이제 수혜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앞으로는 로봇주가 좀 쉬어가면서 제차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예, 네. 저는 LG화학을 좀 더 기대와 희망을 좀 넣어주고 싶다. 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좀 2차 전지 대장주가 좀 이 장을 어려운 장을 탈피하면서 끌고 가길 좀 바란 마음에서 물론 이제 고점이 와 있지만 네. 좀 더 추가 탄력 있게 올라가 주길 바란 마음에서 LG화학의 점수를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전문가의 네. 손가락을 좀 얹고 싶은데 네. 얹어 주시죠. 말씀드렸지만은 그 심적으로는 네. 심적으로는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는 LG화학에 주목하고 있는 게 예. 전구체. 전구체. 그러니까 양극재 금체 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LG 에너지에서 돈을 벌게 그 양극재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뒤에 중국 기업이 웃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네. 다른 방송에서 그렇죠,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하셨어요. 네. 하도만 여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양극재 원료가 리튬하고 전구체인데 네. 어쨌든 전구체하고 리튬은 중국에 전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려아연 자회사인 캠코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구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업이 커지게 되면 물론 2024년부터 하거든요. 네. 요걸 확보하게 되면은 이제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 LG화학이라 봐야겠네요. 네.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원료에서 돈 버는 거고 양극재 돈 버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도 만들고 그러니까 1년화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슴적으로는 관심을 네. 다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그 처분까지 해주셨기 네.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LG화학으로 더 갔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 어떻게 선택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정태기 팀장님께서 무덤을 파신 걸까요? 네, 자, 로보티즈 굉장히 선전했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근소한 차이. 아, 팀장님, 마지막에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 예전에 박신양 씨가 얘기했잖아요. 아, 박신양이 아니라 그, 예. 누구죠? 거기 예전에
아, 또 이러네.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따 떠오르고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해주하기 때 이겼잖아요. 뭔지 알겠죠? 네. 이동건이네. 내 안에 해주하기 때 이겼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LG화학이 있었습니다. 자, LG화학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꿔서 4강까지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로보티즈 관에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야 네. 좋을까요? 로보티즈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3만 원만 뚫으면은 신고가 간다고 봐요. 그런가요? 그래서 3만 원 돌파 여부만 일단 먼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현재 27,150원 구간인데 3만 원만 돌파해주면 또 신고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3만 원 넘는지 좀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알아봤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창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바람을 타고 물류를 전하는 걸까요? CS윈드와 동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그 풍력주 가운데서도 뭐 대표적인 종목 CS윈드인데 요즘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쭉쭉 신고가 행제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방 오랜만에 모습을 좀 드러내는데요. 물류 관련주죠. 아, 쿠팡의 3분기 매출 호조와 함께 이 종목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CS윈드와 동방의 대결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뭐 CS윈드 네, 확정 지었습니다. 풍력으로 마림도 머리도 아 알겠습니다. 마음도 머리도 자 CS윈드 가셨고 네. 이번에 윤겸 전문가께서는요? 이번엔 일치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허. CS윈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CS윈드가 정말 네. 이름 좋네요. 그러네요. 자 팀장님 CS윈드 네. 아니 뭐 신고가 쭉쭉쭉 뽑아내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까 싶어요? 아마 앞으로 그 미국 대륙에서는 네. 삼성전자하고 맞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예요? 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 예. 안에 LG화학 있다 그분 생각났어요. 이동건. 맞아요. 이동건. 생각이 이렇게 빡 바로 나와야지. 네. 아, 과거는 털어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풍력은 근데 유럽 쪽에서 조금 네. 더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 미국의 완전 초기 시장이거든요. 네. 초기 시장인데 거기서 CS윈드가 초기 사업을 다 따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미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CS윈드하고 친과자 해야 돼요. 지금 네옴시티는 삼성물산하고 친과자 해야 되지만 네.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CS윈드 보고 친과자. 좀 요, 같이 하자. 요 친구 네. 안 끼면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초기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CS윈드 손을 안 잡으면 아마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근거를 좀 제시해 볼게요. 예.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이 테스트 버전이에요. 그 테스트 버전인데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대규모 이제 해상풍력 단지가 완공이 될 예정인데 네.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그 800메가와트 규모의 매사추세츠주에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네. 뉴저지 해안에 오션 윈드 프로젝트. 저는 처음에 잘못 보고 오션 월드인 줄 알았어요. 오션 윈드. 네, 오션 윈드 월드. 그냥 해상풍력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1호 2호예요. 1호 2호. 1호 2호인데 네. 여기에 그 CS윈드가 풍력 타워를 공급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상풍력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초기 시장, 완전 새롭게 네. 시작한 시장인데 1호와 2호 있다. 네. 거기에 CS윈드가 풍력 타워를 공급한다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엠파이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건 2.1기가 더 커요. 네. 여기도 지금 CS윈드가 거의 유력한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호, 2호, 3호 예. 사업을 이제 다 잡아먹을 걸 하는 거죠. 이거 해상풍력 네. 일단 떠올리면 바로 CS윈드가 먼저 지금 그렇죠. 생각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태양광 하면 하나솔루션, 풍력하게 되면 CS윈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 시장인데 2030년까지 30기가와트까지 늘린다 그러거든요. 그 30기가와트까지 하려면은 연평균 120%가 성장을 해야 돼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북동포 해안 쪽에 이제 예. 계속 꽂는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면 꽂을 때마다 이제 배로 계속 CS윈드는 통장 잔고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S윈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 미국의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는 아마 쉽지 어려울 것 같다. 오. 네. 실내로 풍력 터빈 같은 예. 경우는 베스타스사가 들어가거든요. 베스타스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풍력 터빈 쪽에 그 풍날개 네. 이건 이제 베스타스가 갈 건데 아마 초기 시장에서 성능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 뺏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애플이 어떤 그 선점 효과 무시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CS윈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미국에 시작한 사업들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시 못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CS윈드의 위험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네, 윤경 전문가님. 근데 CS윈드 또 한편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추가 탄력을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 전에도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선점이란 걸 말씀하셨는데 선점 효과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 시장을 갖다 먼저 깃발을 꽂고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 후발주자가 그 선점한 1위를 추월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선점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S윈드가 벌써 이제 4조 규모의 이제 이런 계약도 체결하고 앞으로 신재생이 있어갖고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대표적인 그 차세대 에너지원인데요. 그 에너지원 신재생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풍력이 아닐까. 태양광은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중국발에 또 밀린 부분도 있고 이제 투자 대비 효과나 실적 부분이 못 나서 한번 이제 좌초됐다가 다시 신재생으로서 이제 태양광이 떠오르는 상황이긴 하나 풍력이 벌써 이제 시장을 앞서가고 있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그런 그 입장에서 CS윈드가 그래도 대장주면서 선두 선점 기업이 아닐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CS윈드는 이제 시장을 더 넓혀가고 미국뿐만 유럽 쪽 그렇죠. 각국을 갖다 넓혀갈 수 있는 시장 파이가 커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뭐 종합적인 매출이나 실적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좀 더 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동방은 최근에 이제 물류 관련해서 또 쿠팡 관련해 갖고 물류 시장이 커지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또 최근에 이제 파업 연대 화물 파업 연대 그런 관련 속에서 반사 이익도 보고 전반적으로 좀 저점에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훅 오르더라고요. 네, 예, 오늘 좀 훅 올랐는데 좀 더 목표가까지 가는 데는 물론 이제 전망은 좋으나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CS윈드가 좀 더 탄력을 받고 신재생에너지 풍력 그 주도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주도주로서 한번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CS윈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실 동방이 25% 뭐 지금 날아오르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이 파괴력이 CS윈드의 앞에서는 굉장히 미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CS윈드로 갖추셨는지 한번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야, 이거 동박이 많이 좀 쉬기도 쉬었고 오늘 이렇게 오르는데도 CS윈드 앞에서는 참 초라해지는군요. CS윈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4강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방에 관한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오늘 좀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줨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은 1차 저항 대인 3,500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동방 일단 굉장히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만약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 3,500원까지 봐도 좋겠다는 말씀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네옴시티로 주가 날아오른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이 종목들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요즘에 이쪽 섹터가 워낙에 좋습니다.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대창단조 증권사에서도 호평이 지금 쏟아지면서 오늘장 주가를 크게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뭐 현대건설 기계야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를 뭐 단기간에 두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천천히 가던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대창단조와 현대건설 기계 대결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일단 두 종목 다 차트상으로 거의 지금 펜트하우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포기 기권은 없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어딘가를 일단 뛰어내리면 안 되죠. 네. 어디가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서야 됩니다. 네. 네. 요새 많이 힘들어.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네. 일단은, 어디로 가실까요? 아, 일단은 현대건설기계.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를 정태근 팀장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 전문가님 선택은요? 이번에도 호흡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현대건설기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셨어요, 현대건설기계. 아, 그래요? 네. 네. 요즘에 근데 현대건설기계를 저희가 많이 좀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정 대표님, 네. 현대건설기계 지금 대창단조가 오늘장 유난히 좀 부각되긴 하는데 현대건설기계 그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아니, 이게 솔직히 현대건설기계가 이렇게 계속 갔던 적이 언제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참 잘 갑니다. 이게 테마 한번 잘 만나면은 예.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 예를 들게 되면은 조금 과거인데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이렇게 만나면서 막 그때 신남북 경협조 해가지고 뭐 철도주 날라가고 가스관주 날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무조건 그때 경협했죠. 네. 경협조 무조건 날라갔잖아요. 그때는 비슷하게 가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테마란 게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네. 이렇게 시세가 붙게 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현대건설 기계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게 맞는 거지. 아.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뭘 한다? 네. 뭐 사우디에서 뭘 한다?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항상 저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창의력이 가장 크게 발휘가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창의력이요? 네. 창의력 주식시장만큼 이렇게 좋은 데서는 없다라고 봐요. 아, 왜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한성기업이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 대표가 시라큐스 대학 출신이에요.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나갈 때 대학이 어디냐면 시라큐스 대학이거든요. 아, 네네네. 미국 대학 동문이라 해가지고 주가 갔어요. 아니 예전에 뭐 비단 뭐 작년만 네. 해도 대선 관련된 종목들 종신 관련 좀 많이 말도 갔잖아요. 안 되게 갔잖아요. 네. 그 우리 흥겸 전문가님도 아시겠지만은 종신 해가지고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서로 안면식도 없어. 일면식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 기계도 이게 때를 만난 거죠. 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한번 내보자. 한번 네. 시세 한번 내보자. 그냥 세력들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지금 솔직히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네. 기세가 너무 강하다. 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기권을 선택하고 싶지만 네. 없다. 그 그나마 고른다면. 지문은 네. 없더라고요. 지금 1번 아니면 2번 돼 있길래. 그래서 현대건설기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라주셨지만 상당히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셨네요. 네. 윤겸 전문가님도 같이 현대건설기 골라주신 이유 좀 첨언 좀 해주시죠. 네, 네. 팀장님 언급하셨지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선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희망과 기대감 심리가 들어가서 주가를 예. 끌어올리는. 맞습니다. 예전에 뭐 정치인의 그 테마주 중에서 네. 엄청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네. 뭐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네네. 급등한 이유가 뭔가 분석을 했더니 그 회사의 공장이 네. 그 대선 주자의 고향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끌어올라갔던 네, 그런 이제 맞죠. 사례가 있듯이. 예. 엮이면은 정말 뭐 네. 그냥 엮여요. 뭐든지 엮다 보면 코가 깨서 엮이면 뭐 끝없이 엮을 수 있듯이 이 주시장이나 이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52주 연속 상한가를 칠 수 있었던 건 이제 뭐 네옴시티 또 재건 관련 기대감도 들어갔지만 그 뒷배경의 주역은 역시 빈살만 왕세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빈살만 왕세자가 재산이 2,700조 그렇죠. 이렇다는데요. 뒷배경에서 든든하게 또 현대건설기계하고 이제 사우디하고 뭐 네. 손잡고 수주 관련 부분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계속 기대감이 불어넣어지면서 아직도 네옴시티가 끝나지 않은 네.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엮어지고 있고요. 좀처럼 꺾이질 않아요. 예, 대창 단조도 네. 지금 고소공포증 얘기하셨는데 저도 차트 보니까 어지러지래서 그 다음 목표가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저도 가늠이 안 갈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뭐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건설 기계 및 이제 채굴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쪽도 이제 뭐 또 네옴시티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부분에서 더 이제 충분한 기대감이 있는데 두 종목 다 뭐 고소공포증 관련 종목이긴 하나 네. 여기서 그래도 좀 더 규모가 크고 파이가 안정적이고. 크고 뒤에서 뒷배경 기대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기대 언덕이 있을 수 있는 현대건설기계 쪽에 좀 더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다 현대건설기계를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이번에 현대건설기계로 확실히 좀 많이 갔네요. 71% 득표를 했고 현대건설기계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대창단조 오늘 일단 15%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정태균 팀장님 네. 얼마로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8,000원을 넘게 되면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차트를 보실 때 지금 8,000원 넘었네요. 8,470원 구간이네요. 8,000 넘으면 이제 팔 준비하죠 뭐.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이게 항상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적당히 몰라요. 예. 빠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적당히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고 나오자 이런 네. 관점에서 8,000원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지금 상황이 매도할 시기다. 그러네요. 네. 네. 이제부터 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창단조 목표가는 없네요. 지금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죠.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소식. 지금 메리츠 화재 증권의 자회사 편입 소식에 주가가 갑자기 훅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죠. 그리고 LIG 넥스원 요즘에 다시 또 방산의 시대가 슬슬 오는 것이 아니냐.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방산 대표 종목이 바로 이 종목 아니겠습니까? LIG 넥스원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와 LIG 넥스원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오늘 완전 제대로 핫한 걸 이따 또 설명드리겠는데 예, 네. 뜨거웠습니다. 네. 네, 메리츠 금융지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메리츠 금융지주조차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자, 윤겸 전문가께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골라주셨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 선택은요? 저는 에너지넥스원이요.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조금 나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윤겸 전문가의 선택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메리츠 금융지주 바로 점치고 올라가네요. 주가가 대단히 올랐는데 이거 좀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상당한 이제 뭐 상한가를 상한가 제한 가격까지 올라와서 이제 멈춘 모양으로 차트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네. 저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를 갖다 조금 점수를 주고 싶었던 거는 그겁니다. 첫째도 주주, 둘째도 주주, 주주를 위한 정책, 주주 환원 정책, 여기에 점수를 더 주고 싶고 해서 메리츠 금융주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화재야 증권은 이제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금융만, 금융을 이제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또한 이제 기업 내부의 이제 구조 조정일 수도 있죠.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 그룹이 이제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제 신저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이미지를 탈피 못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이제 임원들, 기업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들의 도덕적 예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 주주로부터 이제 어떠한 이제 지탄도 받고. 일종의 먹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카오 그룹이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갖고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이미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우선적으로 이제 지주 환원제 주주를 생각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예. 자사주도 소각하고 또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하면서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기업 가치를 또 끌어올리려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오늘 상당히 상한가를 올라왔지만은 좀 더 추가 상승 여력과 주주를 위한 그 정책의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네. LIG 넥스원은 뭐 다양한 무기들을 아주 여러 가지 아주 국방을 위해서 아주 방산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연일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대고 있는데 예전만큼의 그 미사일 쏘는 만큼의 지금 어떠한 이제 위협이 잘 주가에 어떤 즉각 반영은 못 돼요. 이제는 이제 쏘라 마라 뭐 쏘라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콧방귀 낄 정도로 네. 주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 눌림목 있다가 다시 움직이려 올라가는 모습은 있고 LIG 넥스원은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긴 하나 오늘 두 종목에 있어서는 좀 더 메리츠 쪽에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가 네. 메리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또 내려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정태균 팀장님은 또 방산 쪽으로 가주셨는데 네,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혹했네요. 메리츠 네, 혹했네요. 네. 여기가 꽂혔어요. 주주 환원제.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익 세계에서 말씀했잖아요. 주당 배당은 300원 하지 말고 좀 더 해달라고. 네. 기왕 하는 게 시원하게 3천원 해도 기분 좋잖아요. 네. 그 뭐 직원들 뭐 급여 올린 것도 더 좋지만 주주들도 이제 배당 더 많이 주면 더 기분 같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리츠가 배당을 많이 해요.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들 편이 완료되고 나면은 과연 시가 배당이 얼마 될까 좀 기대가 되고. 네. 저도 메리츠 하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올랐죠? 네, 잡을 수가 갑자기 점찍고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물 딱 꺼지고 화면 보시면 이렇게 선물 딱 꺼졌잖아요. 반면에 또 LIG 네. 넥스원은 조정 끝나고 좀 갈 때 됐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LIG 넥스원은 지금 딱 박스권 보시면 돼요. 네. 박스권 보시기 때문에 박스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네요. 미안해. 그죠? 네. 지금 딱 맞고 떨어지고 딱 맞고 네. 올라가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잡을 수가 있다라면 메리츠가 맞지만 잡을 수 있느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뭐 LIG 넥스원을 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네. 약간 이제 우리 살만이 형 네네 먼 친척형 먼 친척형이 또 관심을 가져요 네.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안 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금 중동 쪽에서 러시아가 네. 약간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좀 팽당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원전도 그렇고 이제 무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살만이 우리나라도 방산하고 이제 원전이 가성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성비 있다 보니까 네. 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기술력도 좋고. 네. 네. 그리고 과거에 또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만 만난 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또 이제 무기체계 관심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캐치 타이밍상 LIG 넥스원이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올라가는 종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과연 아, 야,
메리츠금 해주죠? 한발 늦었다고 다들 생각하시나 봐요. 너무 갔죠? LG 넥스원이 잡을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72% 득표하면서 LG 넥스원 4강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상당한 지금 상한가를 보이셨는데요. 네. 추가 탄력을 받는다면 차트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점 찍혀가지고. 예, 아저 전 처음에 보고 이게 무슨 차트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력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추가 탄력을 받는다면 저항게인 4만 원, 예, 4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일단은 지금 3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기 네. 때문에 추가 떴나요? 탄력을 받는다면 4만 원.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좀 잘 들으시죠? 네. 4만 원입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첫 번째 라운드 2차전지 대 그리고 풍력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혁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LG화학과 시스민드, 그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는 LG화학이죠. 양극재 공장 짓는다는 소식의 화제고요. 또 CS윈드, 풍력주 중에서도 뭐 CS윈드 정말 신고가인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강력한 대결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네. 만만치 않은 또 대결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엄마냐 아빠냐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어렵네요. 아, 그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리고 30초만 잠깐 쓰면 아까 채팅창 보니까 예. 네. 쿠팡이 아마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네. 봐요. 반대도 네. 아닐까요? 혹시? 미국에서 로켓 배송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모르겠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먹을 가능성 낮다. 그 유튜브 채팅글 좀 많이 올려주시면은 네. 중간 중간 보고 좋습니다. 네. 네. 답장이 되면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윤겸 전문가도 많이 응원 네. 좀 해주시고 예. 많이 좀 글 좀 올려주세요. 이상형 꿀팁 저희가 남겨드릴게요. 네. 네. 그럼 선택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일단 둘 다 IRA 수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재무부 하위 규정 마련 전까지는 자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 CS윈드 잠시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정태근 팀장님 CS윈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이번엔 좀 갈렸네요. LG화학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화학 CS윈드 한 표씩 받았고요. 우와. 자, 시간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네. 팀장님 네. CS윈드를 어렵게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둘 다 네. 이제 IRA 수혜주거든요. 그렇죠. 수혜주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뭐 결선 투표 볼 것 없이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큰 맥락에서는 이제 IRA가 간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12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한대요. 예. 재무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31일 날 하위 규정을 만들 건데 아마 여기서 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유예를 하냐 마냐 하고 있잖아요. 근데 풍력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그것만 생각을 해보니까 둘 다 엄마냐 아빠냐 이렇게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고민이 없다는 차원에서 네. 보게 되면은 조금 추진력은 네. CS윈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은 LG화학 골라주셨는데 또 반격을 좀 해주시죠. 네, 팀장님 위해서는 네. 엄마 아빠 표현 뭐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집안의 가장은 누굽니까? 아빠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집은 엄마예요. 일단은 아빠인가요? 일단은 이제 네. 예, 돈 의견이 이거 굉장히 위험 발언이네요. 예, 네. 물론 엄마 아빠 뭐 비중은 똑같죠. 어쩌면 네. 아빠가 이제 어느 가정에 돈벌이 아, 예. 네, 그렇죠. 집안에 수입이 잘 들어와야지 캐파가 커야지 그렇죠. 집안에 네, 이제 네. 어떠한 이제 경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듯이 IRA 법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완화법도 이제 네. 양당이 또 같이 제출하고 이런 이제 그런 IRA 걸림돌 이런 부분 1차적으로 제거되면서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그렇죠. 거기에 음극재까지 추가해서 2차 전지 그 부속품의 이제 그 종합백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진행되면 LG화학이 이 시장을 그래도 좀 끌어가주고 네. 시장을 선도해주는 희망과 기대감에서 LG화학을 선택했고요. CS윈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풍력 시장에 있어서 선두주자로서 예. 시장을 계속 수주계약이 계속 넘쳐나니까요. 앞으로 CS윈드도 충분히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네. 두 종목에서 굳이 선택을 하라면 점수를 LG화학 쪽으로 좀 더 주고 더 밀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게 참 어렵네요. 이거 네. LG화학과 CS윈드가 각각 뭐 2차전지와 풍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야, 투표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아, 역시 이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역시 LG와 이 엄청난 체급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56% 가져갔고요. 이렇게 LG화학이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CS윈드 관해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네. 팀장님 얼마로 잡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여기에는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가격 전략을 잡아주시죠. 네. 네. 목표가는 일단은 깔끔하게 10만 원. 딱 떨어지네. 10만 원 딱 받아요. 보통 이제 그 새로운 가격 영역대가 고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CS윈드 현재 77,300원 구간인데 10만 원으로 정태근 팀장님께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의 2라운드 건설 기계 대 방산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짝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현대건설기계와 LIG 넥스원의 대결입니다. 아, 두 종목의 최근 흐름은 좀 많이 달랐죠? 현대건설기계는 계속 올라왔던 종목, 건설기계 섹터의 훈풍을 받고 올라왔고요. LIG 넥스원은 방산주들 잠시 숨죽여가는 구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기계와 LIG 넥스원,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혹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현대건설기계 아닐까? 아, 지금 당장, 예, 예. Right now.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윤경 전문가. 정태근 팀장님 선택은요? 저는 LIG 넥스원 선택했는데 네.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결승에서 네. 만약에 LG화학과 현대건설기계가 가면은 윤경 전문가님께서 어떤 걸 선택할까 되게 궁금해요. 요거 이따 한번 네. 직접 확인해 보죠. 혹시 결승 가면 되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LIG 넥스원 네. 골라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4강은 다 의견이 좀 나뉘게 됐는데요. 윤경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가 LIG 넥스원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유는요? 네, 모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투자자들의 이목 가장 지금 핫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제2의 이제 건설 중동 붐 그로 인해서 이제 건설 업황이 지금 어려워요. 네. 레고랜드발 사태, PF 지금 뭐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은 거의 지금 뭐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닐 정도로 돈이 돌질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분양 시장도 어렵고 네. 분양을 하면 어렵게 지으면 뭐 합니까? 아파트값 분양이 떨어지고 금리도 분양이 안 되는 국내 네. 이런 어려운 건설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네옴시티, 네옴시티 관련한 이런 섹터가 핫한 이유다. 그래서 제가 건설을 갖다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예. 해외 건설은 살아나고 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건설 기계는 또 들어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건설 기계는 역시 이제 제2의 중동 붐에 따른 빈 살만 형님의 네. 뒷배경. 네. 지금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예, 있습니다. 모이고 예. 600조, 700조라는 어마어마한 서울시 44배 그런 면적에다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과 어마어마한 이런 규모의 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아직도 현대 건설기계는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LIG 넥스원도 좋지만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현대 건설 기계 쪽으로 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700조 서울 44배 그래서 주가 2배 뛰었습니다. 엄청난 모습이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 현대 건설 기계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또 이런 의견으로 좀 선택해 주신 걸까요? 반대로. 네옴시티도 솔직히 말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아, 네옴시티래. LIG 넥스원.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 올해 올 한 해 정말 좋았죠. 네.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저가부터 보게 되면 3만 원에서 지금 11만 4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면서 왜 LIG 넥스원이냐 하시면은 아까 박스권. 네. 그래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LIG 넥스원을 좀 선택을 했고 네옴시티가 서울에 44배이라니까 감이 솔직히 잘 안 오잖아요. 네.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경상 남북도 합친 크기보다 더 크다 봅니다. 정말 크군요. 엄청나게 크죠. 우와. 그러니까 지금 고덕이라든지 성도 신도시 같은 게 경상 예. 남북도 크기보다 더 크게 조성이 됐다고 보면 끝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네. 끝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네옴시티는 그 정도 규모고 예.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박스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 네.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그 선택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아, 이번에는 현대건설기계 역시 잠깐 쉬고 있는 종목보다 한참 잘 가는 종목이 시청자분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결승까지 갔고요. 정태근 팀장님 시나리오 대로 올라가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 결승까지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LIG 넥스원 관해서 네.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를 네. 잡아야 좋을까요? 가격보다 저는 다음이 궁금해서 네. 목표가는 10만 5천 원입니다. 네. 박스권 상단.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박스권 상단인 10만 5천 원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혁 월드컵 드디어 결승까지 왔습니다. 와, 요즘에 참 좋은 종목들입니다. LG화학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이죠. 조금 쉬나 싶더니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정말 쉼없이 계속 갔습니다. LG화학과 현대건설기계 참 강력한 두 종목인데요.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이제 또 들어봐야겠네요. 드디어 윤겸 전문가께서 네. 골라주신 윤겸의 자식 두 명입니다. 여기서 네. 광고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네. 광고 없습니다. 요거 어려운데요. 네. 광고 큐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안 나옵니다. 골라주시죠. 예, 네. 아, 고민 어렵습니다. 어질어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질어질합니다만은 형을 선택하겠습니다. LG화. LG화.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LG화 쭉쭉 밀어붙이고 계시는데요.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 LG화학이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선택은요? 저는 뭐 LG화학이에요. 무슨 소리야? 종목이 갑자기 합병했어요. 합병했나요? LG화학인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예상대로 골라주셨나요? 윤겸 전문가께서? 아, 현대건설기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자, 그러면 직접 본인에게 얘기를 들어보죠. 윤겸 전문가님. LG화학으로 가신 이유는요? 네, LG화학하고 현대건설기계 뭐 약간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을 비유를 네. 하자면은 예. 이제 여자 연기자들 중에서 네. 한마디로 김태희냐 전지현이냐. 아, 이거 참 김태희는 어떤 외모로 승부하는 예, 예, 예. 그런 이제 표현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 관점은 연예인이고 예. 전지현은 이제 배우는 이제 매력력 그 톡톡 튀는 개성 예, 매력력. 예. 그러니까 종목을 비교하자면 이제 준 주도주로서 아. 이 시장을 이끌어갈 대표 얼굴. 아, 네. 전통의 미인. 예, 전통 미인이냐. 아, 지금 이런 핫한 네옴시티 관련해서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주는 예. 현대건설 기계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역시 이제 큰 캐파. 네. 이제 기업이 이제 4조 원 투자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더 추가 동력을 받으면서 이 시장을 좀 이끌어 가길 바라는 마음. 아까 전에 표현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 LG화학을 선택을 했고요. 현대건설 네. 기계도 지금 뭐 네옴시티 아직 약발이 남아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약간 고점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네. 그래서 굳이 선택하자면 둘 다 선택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 두 배우를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긴 하나. 한 여배우를 선택해준다면 대표 얼굴 미인주인 LG화학 쪽으로 점수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드리브 잘 터지시네요. 드럽조아님께서 가부장자 가자, 외모지상주의 가자 하면서 받아주고 계십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저는 우리 윤겸 전문가의 그 네. 비교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네. 저는 신은서냐 전지현이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안티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전 전지현 선택할 겁니다. 아, 이렇게 돌려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예. 그래서 LG화학은 뭐 아까 충분히 많이 설명드렸고 이제 뭐 전구체라든지 앞으로 양극사업 이런 부분들 기대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뭐 유망하다. 그렇죠. 될 것 같고 단지 중요한 건 이제 네. 미국에서 IRA 이제 하부 규정을 만들 건데 거기에 자본을 얼마만큼 잘 이겨내고 한국 기업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느냐. 네. 제발 변수만 없기를 네. 바랍니다. 바로 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네. 앞으로 제가 볼 땐 뭐 창창하다 봐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선택을 모두 받은 정말 인기쟁이죠. 네. LG화학이 두 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선택도 마찬가지로 나왔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이 64% 이렇게 득표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김태희네요. LG화학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를 누르고 LG화학이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알아볼 텐데요. 현대건설기계부터 알아볼까요? 정태근 팀장님. 네. 네. 현대건설 기계는 일단 저는 이제 7만 원 넘으면 이제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기계 현재 6만 원인데 7만 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 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LG화학 관해서는 윤계영 전문가님. 네. 추가 상승을 좀 받아서 1차 다음 목표가지 75만 원에 도달한 다음에 80만 원까지 좀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1차 목표가 75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 LG화학 현재 69만 2천 원 구간인데 7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혁 월드컵은 LG화학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